파이어 여러분, 호토파이어. 여러분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갯가재를 잡아서 소금장으로 만들어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갯가재를 잡아가지고 소금장으로 만들어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갯가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라온아, 아빠 마시는 거 잡아. 야, 뭘 봐? 너무 재료 보지 마. 야, 황라온 너무 쳐다. 뭘 봐, 임마? 너도 갯가재 줄게. 어, 미안해. 자, 여러분, 오늘 갯가재를 잡으려고 서해 뻘로 왔습니다. 자, 근데 저보다 더 잘 잡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갯가재를 진짜, 잘못했다.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까마귀 갯가재. 근데 형님이 최근에 영상 보니까 갯가재 기가 막히게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얘 봐. 이래서 잡겠어? 맨손으로 절대 못 잡는다고. 장비가 있어야 돼, 장비. 이걸로 못 잡는다고. 갯가재는 구멍에 손을 넣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무장갑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발로 해보고 손으로 해보고 다 해봤거든? 근데 저는 발로 해서 잡았는데. 그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발고수, 손고수 해가지고 한번 해볼래요? 대결? 고고고. 그러면 뭐 걸어? 전 뭘 걸어. 자, 여기 포인트는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도 까방이님이 선별해서 온 포인트거든요. 딱 봤을 때 이런 구멍들이. 맞아요. 보통 갯가재 구멍인데. 근데 이런 구멍을 눌렀을 때 5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바다 선인장인데 이거 여러분 많이 보여드렸죠? 이거 끄고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야광됩니다, 야광.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물때가 별로. 야, 이 개자식아! 정신 안 차리나, 씨새끼! 아, 여러분. 씨새끼 욕 아닙니다. 씨비, 그 양띠, 저희 셋이 양띠여가지고, 저희 씨새끼 모임입니다. 욕 아니에요. 씹내기라고 할게요. 빨리 오라고! 야! 정신 안 차리면 네 집에 못 간대! 근데 왜 이렇게 못 걸어? 너무 심한데? 너무 커, 신발이. 아! 야, 어서와! 먼저 가세요. 와, 감개 사이즈 봐라. 감개 사이즈 크죠,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 많이 튀겨 먹었다는데, 손질을 제대로 한 다음에 튀겨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맛없더라고요. 우리 다시 나가자. 왜요? 안 빠지는 데로 가. 어서 나갈 거야. 뭐 관찰해? 먼저 가세요. 자, 여러분, 일단 후퇴. 탱물 유튜브 어때? 캠핑보다 쉬운데요? 이 칠레끼 정신 못 차렸네. 자, 여러분, 다른 지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 개까지 구멍. 이걸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한번 여기 밟아볼게. 있다! 오케이! 있어요. 형님! 있으면은 무조건 잡아요. 자, 이런 식으로 퉁퉁퉁 하면은 개까지가 놀래서 튀어나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보여주세요, 손고수. 근데 이게 성공률이 생각보다. 갑자기 말 바꾸는데요, 형님? 없는 구멍이에요? 야, 있다! 맞아! 야! 진짜, 야. 와, 대박, 형님. 여러분, 이게 갯가재인데, 많이 보여드렸죠? 이게 스피어형입니다. 여기 잡아봐, 스피어. 여기. 이 피노키오 같은 느낌, 이거. 잡아서 빼. 그렇지. 야. 요렇게 스피어형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사냥해서 먹는 거예요. 약간 사마귀 같은 게. 맞아, 맞아. 이게 바다 사마귀야. 엄청 빠르대. 초속 25m. 근데, 다른 녀석들도 있어요. 펀치형. 우리나라에서 애완형으로 키우는 멘티스 쉬림프라고, 걔는 펀치 한번 했을 때, 힘이 총알의 힘이라고 합니다. 유리랑 조개 이런 거 다 깨버려. 그래서 강화유리로 키워요. 넣어주세요, 형님. 넣어봐서? 다리. 어디서 또 빠져있어. 이 새끼 혼자 걸리버 여행기 찍고 있네. 뭐 들어갔죠? 망둥어. 얘 망둥어 있잖아요. 잡아볼게요. 야야야. 이게 지금 굉장히 작고 커지면은 30cm까지 커지거든.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망둥어. 얘는 방생. 이 구멍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개구멍이에요. 일자로 이렇게 푹 완전 원형이 그려져서 푹 들어가 있는 모양의 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저런 구멍에 그냥 쑤시면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히 힘들어. 왜 이렇게 크냐 이거. 리발 내 거라 똑바로. 이게 은근히 찾기가 힘들어요, 구멍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7개입니다, 7개. 자, 이 7개가 왜 7개냐? 집게가 약간 7자를 그리고 있어서 7개라고 해요. 방금 지어낸 거예요. 이거 뭐야? 아, 자, 여러분, 이게 민칭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안 하고 중국에선 요걸 생으로 먹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삶아서 먹은 영상이 있거든요. 맛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등갑이 있는데 우렁 같은 거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얘는 조금만 힘 줘도 바로 푸개져요. 여기 안에 내장이 있어서 이거 푸개면 죽어요. 바다의 유기물을 굉장히 정화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좋은 녀석이에요. 7개 크다. 두 마리 있네. 이게 왜 7개인 줄 알아요, 형님? 집게가 7자를 그리고 있어서. 네. 아! 떼구마가 이 새끼야. 진짜? 맞아. 구라예요, 여러분. 형님! 꽃게, 리얼 꽃게. 야, 죽었어. 꽃게 죽은 게 아니고 꽃게 허물 벗은 거. 아니, 죽은 거예요. 이거 안에 살 있잖아요, 아가미라. 딱 보면 알잖아요. 저희 프로잖아요. 여기도 있네. 야, 이거 누가 먹었는데, 이 정도면? 이거 낙지가. 그런 거 빠른가 보다. 여기도 있어요, 형님. 이게 낙지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 이거 한번 하시죠. 이 생물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를. 뭐예요? 갯지렁이 종류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이거 빼보면 지렁이 있을 거예요. 빼봅시다. 아, 끊어졌다. 이게 쭉 올라오거든요. 야, 또 있어. 뭐야? 이거 여러분 탈피껍질 아니에요. 안에 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보세요. 이거 안에 지금 살이 있는 거잖아요. 탈피껍질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유달리 7개가 많다. 개 사이즈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넣자. 라면에다 넣어야 되니까. 네, 좋아요. 여기 다 7개예요, 여러분. 원래 7개가 이렇게 많이 있는 날이 좀 드문데 오늘 7개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형, 이거 잡아야겠다. 사이즈 좋다. 보이시죠, 여러분? 까마귀님 손 안 넣는 거. 왠 줄 알아요? 물릴까 봐. 물리는 거 싫어요. 에이! 이게 안 무서워.
들어가라. 얘 뭐해? 아 그냥 둘이 놀고 있구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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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에 넣자. 야야야 톡! 자 여러분들 오늘은 칠개를 잡으러 왔는데 자 여러분 칠개 한 마리만 더 넣을게요. 사이즈 좋아서. 자, 여러분 칠개 너무 많이 넣으면 냄새 나거든요. 사실 라면에 넣어도 칠개를 따로 꺼내서 먹기에는 냄새 때문에 힘듭니다. 약간 육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우 야 말미잘 해파리까지 생겼네요. 야 맞지죠. 의사나 이거 야 이거 만져봐. 이거 만져봐. 이거 그 있잖아 형님. 자 우와 우 느낌 되게 좋아. 자, 여러분 말미잘은 기본적으로 척수에 독이 있기 때문에 독 좋아하는 사람만 만지세요. 형님 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압으로 뚫어뻥 하듯이 해서 얘가 놀래서 튀어나오게 해야 돼. 맞네. 아, 와 여기 왜 다 꽝이지? 여기 또 있다. 은성아 한번 주워봐라. 물이 나와야 돼. 그렇지 더 세게 더 세게. 이거 신발이 먹혀. 없다. 형님 잡았어요? 개까지? 어 계속 파니까 되더라고. 사이 좋다. 형님 이 구멍 개까지 구멍이잖아요. 손을 하지마. 너 발고수래매. 발고수인데? 너 버린 거야? 그 타이틀? 거봐. 어, 이게 어, 뭐야? 이게 뭐야? 야 계속해. 잠깐만 계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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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잡아. 내가 여기 앞으로 왔어. 여기 앞으로 왔는데? 야 잡아야 돼. 야 계속 쑤셔. 계속인이죠. 잡아 잡아. 잡아. 아니. 거기 쑤셔. 잡았다! 야, 우와! 계속행이라! 우와! 잡아, 잡아. 형님, 머리 잡아야 돼요. 예. 물어요. 어, 물어. 우와, 이거요. 이거, 저 이거, 그, 어디야? 나 순천만 가서 잡았어. 계속행이 나오네. 와, 저번에 어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개로까지 생겼는데, 순천에서는 이게 명물이야. 이게 에어리언의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먹어봤어. 왜냐면 이거를 말려서 요리를 하거든? 그러면은 이건 줄 몰라. 그리고 얘 망둑 종류라서, 여기 보시면은 빨판으로 붙어 있습니다. 얘네가. 일단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다 씹어요 얘는. 보세요 이거 봐봐요. 일단 키 먹지도 않을 거잖아. 아니야 이거 라면 넣어보자. 이거 지금 얼굴 봐. 야 임마 비위 키워야지. 와 형님 여기 개소갱 포인트네. 형님 근데 이제 개까지 잡고 싶어요. 어? 야, 형님 야. 또 개소갱 아니야? 개소갱 앞으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야 나왔다! 나왔다! 이야 역시! 자 그리고 이 개까지를 잡을 때 주의할 점은 꼬리 쪽을 잡아야 돼요. 꼬리 여기 끝에 있지. 대면은 풍선 바로 터져. 살짝 해볼게. 아이씨 따갑다. 진짜 따갑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 빵꾸 났었어요. 이거 잘못 빵꾸 나면 알죠 여러분. 비브리오 폐혈증 바로 걸립니다. 어 났어? 어디 잠깐만 잠깐만. 의사는 좋아? 이것도 여러분 발이 너무 힘들어요. 허벅지 힘 개 들어가요. 나와 제발 나와 제발. 와 이거 구멍 개 큰데. 근데 이런 큰 구멍은 엔간하면 아니더라고요. 없어. 나왔다. 우와 개 작아. 완전 새끼. 어쩐지 구멍이 작더라. 구멍이 작으면 새끼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귀엽다. 얘는 안 되겠다. 자 가라. 어 뭐야? 해볼까? 네 해보세요. 아 구멍이 너무 짧다 근데. 망둥어 구멍 같은데? 망둥어. 어, 개소개? 개. 아우 개코. 개코. 야 나 다시. 이친 두더지 개. 나오면 바로 잡는다. 들어갔어요. 나 잡았어. 우와 와 사이즈 좋죠. 라면에 넣어. 다 넣어. 나왔어요? 사이즈 굿. 아이 나이스. 자, 꼬리 잡아야 돼요. 꼬리 야 백마 숨을 들어가라. 아 이 구멍 너무 좋은데. 오 이거 100%다. 저기서도 하고 오 나왔어. 도망가고 있어. 어디 도망가 이랬게야. 에이 개커 제가 해냈습니다. 진짜 크다. 와 제일 크지. 아 이거 100%다. 100% 끝까지 구멍이에요. 이 수압에 인한 펌프로 인해서 얘네가 무서워서 뛰쳐나오는 건데. 어? 잡았다! 에헤이! 아, 판타빵은 다르네. 아, 고맙다. 아, 땀 많이 난다. 뒤질 것 같다. 왜, 이거 뭐야? 여기 안에 개다, 개. 살아있지? 죽었어요. 아, 보면은 지금 고동들이 빨고 있잖아요. 그 이미 썩었다는 거거든요. 와, 사이즈 봐라. 빨고 있잖아요, 지금 위에 고동들이. 뭔데요? 소라! 참소라죠. 어. 원래 명칭은 핏불 고동입니다. 진짜 맛있는데. 금지체장 없고요. 자, 요 정도면 작긴 한데. 맛있어요? 이거 한 입술로 먹어도 돼.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지금 형님 믿고 형님 드세요, 야만이. 어, 나왔다! 나왔어요? 그래, 나이스! 사이즈 좋다. 렉까지 한 마리 더. 지금 몇 마리요? 힙하시오. 아, 미안. 나와요? 나온 것 같아. 계속해. 오케이! 와, 형님! 우와! 얘 사이즈 봐! 야. 너 근데 사람 됐다. 옛날에 이런 거 튀면요. 바로 안에 이러고 때려주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어! 어? 있어. 어, 뭐였어? 들어가자. 저 굴로 들어간다. 자, 자, 오케이. 이 스피어로 지금 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공격하려고 똥 그랬게. 새우지. 이거 딱총 새우다. 제가 보면은 집게 하나가 크잖아요. 이게 딱총 새우라고 얘네도 총처럼 팡 쏴가지고 사냥해. 이게 개까지는 좀 얇게 깊지 않게 여기가 육지라면 이 정도로 파거든요. 근데 반대로 쏘기란 녀석 있잖아요. 비싸게 생긴 거. 걔는 이렇게 1~2m로 파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자연빵으로 사는 게 쉽지 않고 그나마 개까지가 조금 취미로 잡을 법한 녀석이에요. 자, 다섯 마리 앞으로 목표하겠습니다. 다섯 마리. 죽어. 나와라.
그렇지. 나올 때 됐어 이제. 나왔다 나왔다. 아따가 아 찔렸어 이씨. 아따가 씨. 지금 엄지 쏘였는데 빵꾸 난 것 같아요. 개 따갑습니다 여러분. 개까지 잡을 때 꼭 여기 꼬리 잡으세요. 꼬리 진짜 따가워요. 아 스피어 이씨. 아 들어가. 와 진짜 아파. 여자 너 이레즈미 한 것 같다 양손에. 고노야 미친. 어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내. 이거 진짜 100%다 아 씨 안 나와. 또 손으로 해야 돼. 이게 구멍이 나와. 우와 사이즈 봐라. 우와 얘 진짜 크다. 어 무서워. 형 이렇게 잡으면 쏘여요. 빨리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 100% 골이 있어요. 어,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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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죠.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렇지. 꼬리 잡아요. 꼬리만 잡아. 대가리 잡았잖아요. 어, 나 이렇게 잘로. 오 이거 이거 아야 쏘잖아요. 그래서 꼬리 잡아야 돼요. 우와 왜 이렇게 빨라. 아 아 접어서 허리 접어 불어 넣어 불어. 어 잡았다. 잠깐만 이거 파야겠다. 나와. 그렇지. 꼬리 잡아 앞으로. 의사 잡어 잡았어. 일단 올려 일단 올려. 야 밖으로 빼 밖으로 빼. 잡았다. 그렇지 잡았어. 너가 잡았다고 해. 제가 잡았습니다. 어 여기 있다. 의사님 한번 할래? 의사 한번 해라. 어 이따 이거 이거 눌러. 제가 눌러.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뒤꿈치 빼고 앞꿈치로만 해. 그렇지 여기야. 아, 무조건 네 거야. 발을 다 빼지 마. 그렇지 거기서 진 눌러. 그렇지. 잠깐, 형 봤잖아 물이. 나다 나다 나다. 야 너무 잘 잡았지. 방생 방생. 아, 잘했다. 네 한 마리 한 거야.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근데 개웃기 뭔지 알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찍기만 해. 아이자! 아이자! 들어가라. 나요. 뭐야? 우리 루랄이자. 아씨, 손가락 다시 안 넣는다 했는데. 어? 어? 뭐 있다? 이거 뭐지? 오케이! 어때? 잘 온다, 저녁에. 지금 사실 아까 다섯 마리 이상 잡았죠? 돌아가면서 보고 없으면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얼른 나가야 돼요. 안전하게 해루질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뭔데요? 이게 안테나잖아, 이거. 어, 어, 예. 어, 보고 있어요, 형님. 됐다. 고무장갑이라 안 돼. 면장갑, 빨리. 잡았다. 아, 끊어졌어. 아무 땡겨봐. 1m짜리야. 자, 천천히. 그렇지. 어, 나왔다. 쭉 뽑아, 쭉 뽑아. 이야. 짠. 와, 아, 얘 짧다. 이게 지렁이구나, 이렇게. 근데 얘는 이거. 짧다. 잘 뽑네, 이 자식. 이거 야, 못 뽑듯이. 아. 지렁이 종류 중에 하나예요. 와. 이게 지금 끊어진 거야. 아래서. 아, 아, 이게 이렇게 끊어지면 이렇게 되네. 먹어봐, 뭐. 약간 진액이 있어요. 아. 어, 진액 그런 느낌? 약간? 아. 어, 진짜 먹네? 독 있어, 독. 삐꾸 형님, 그 똥 먹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아, 아르지. 아, 다르지. 이거는 다르지. 바다 생물, 그거는 똥. 완전 다른 거지. 삐꾸 형님, 리스펙. 골뱅이! 물 뿌려주세요, 형님. 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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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마시는 크기긴 한데. 방 생각해요. 네. 어, 어,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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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와, 대박. 미쳤다. 미쳤어. 살아있는 거 맞아? 살인 거 맞아. 살인 거 맞아. 우와, 미쳤다. 살아있잖아요. 아, 살아있네. 우와 쏙 미쳤다. 제가 아까 쏙 얘기를 했거든요. 비슷하게 생겼. 비슷하지. 그래서 어떤 데는 방언으로 얘를 개까지라고도 해. 와 쏙 대박. 자 여러분 더 이상 없어가지고요 조가 일단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오늘 조가 좋습니다. 개소갱 너무 좋아요. 너무 뿌듯해. 개소갱이랑 개까지도 많이 잡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라면 먹고 저는 개까지 다섯 마리 정도만 들고 가서 개까지 소금장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라면 바로 끓이러 가시겠네. 여기 노상에서 끓일까요? 어 정신 차리세요. 자 갑시다. 이렇게 잡아온 녀석들을 싹 다 깨끗이 씻어 가지고 라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보다 양이 더 많은데? 아니 얘가 갔네. 갔어. 이 개까지들이 생명력이 강할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해요. 요거 화장실 소를 아니야. 손질하려고 따로 산 소를 줘요. 진짜요? 진짜야. 오 좋은데요? 저 얼굴 유튜버 여자야 보여주라. 저 와, 얘는 완전 흰자예요 그냥. 그쵸? 한번 해보세요 형님. 이번에 7개도 소라 근데 괜찮을까요? 지금 먹어도? 괜찮아 나 먹었었어. 해가 많아고? 똥 떼서 먹으면 돼. 개소갱이 문제인데. 와 비주얼. 우와 진짜 비주얼 미쳤죠 여러분. 이거 근데 라면에 넣어서 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저희 최초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싹 다 일단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먼저 우리기 위해서. 이야 계랑 소라 개소갱이랑 망둥이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아가리 봉쇠. 어우 야 연기 나온 거 봐라. 이야 뻘라면 뻘 색깔 나오죠. 아이씨 이거지. 해 떴어요 여러분. 저희가 9시에 만났거든요. 지금 몇 시야? 5시 8시간째 찍고 있습니다. 와이 지렸다 지렸어. 딱 뚜껑 덮어줘야 돼요. 딱 덮고 하나 둘 셋 짠. 이야 지렸다 지렸어.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드시죠. 초배럭 초배럭 꿀꺽. 해산물 말 진짜 많이 나요. 와 술을 안 먹었는데 해장이 돼. 와 국물 먹어볼게요. 넣어줄까? 아니 와씨
아, 바닥 나죠. 바닥 나죠. 아, 너무 세다. 계속이기 때문에 비는 맛 엄청 많이 나네. 근데 까만 형님 원래 다 못 드세요. 붕어빵만 먹어. 베트남에서 붕어빵 찾고 있었다니까. 40도에서. 와, 이거 뭐야? 계속이에요? 자, 이거 살 한번 먹어볼게요. 껍데기 아니야? 그 정도면? 껍데기가 얘 질겨서 콜라겐처럼 있거든요. 다시 엄청 많은데? 무슨 뱀 같아? 이거 좀 식혔다가 한꺼번에 먹어야겠다. 야, 껍질은 콜라겐이요. 쪼가리 껍질 같아요. 먹어봐요. 야, 딱 닭 몸 그 느낌이다. 이거 한번 먹어봐. 어떻게 먹어요? 다시 멍멍인데요, 형. 먹을 수 있어. 괜찮지?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요, 딱히. 근데 이건 맛있어. 어떻게 먹어야 돼요? 태국 가듯이 까서 먹으면 돼. 뭐. 예? 짬초리 아니에요? 아니야. 요건 그냥 한번 씹어서 먹어볼게요. 와, 맛있어. 여기를 살았다. 너무 맛있어. 근데 여러분, 사실 갯가재를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도 갯가재를 20살 넘어 살았거든요. 저 갯가재 원래 알았어요, 이거? 뭘지? 그러니까 이거는 페루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엔간 사람 잘 모릅니다. 수산시장에서 잘 안 팔아요. 왔다, 이거 재밌다. 씨. 오늘 하이라이트죠? 소라 의선이 주세요. 저 소라는 진짜 안 먹는데.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잠수라 나 소라 안 먹거든요? 에어프라이기에서 먹었었는데 이 소라 자체가 너무 맛있더라고. 의선이 이거 큰 거 먹고. 아니 아니 작은 거 제가 가운데 거 먹게요. 의선이 손 없으니까 형님 빨리 집으세요. 진짜 엄청 물리고 있어요. 네. 야, 소라 지렸다. 와, 와. 맛있다. 괜찮지? 진짜 괜찮지? 자, 여러분께서 해물 잡탕라면 먹고 갯가재 남은 거 들고 가가지고 소금장으로 한번 추배를 한번 바로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상. 아, 어허, 개싫다. 카메라 빨리 잡아. 이거 풀어놔. 통 좀 그만 싸, 진짜로. 자, 여러분께 갯가. 하지 마. 너 오늘 조용해. 아, 이거구나. 그거 나네. 이런 느낌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진짜 개 같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갯가재를 아주 맛있게 먹고 남은 녀석들을 가져왔습니다. 총 6마리 가져왔는데 이게 개도 아니고 새우도 아니고 가재도 아닌 것이 갯가재라는 녀석만 딱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이걸로 간장장을 담가서 간장 갯가재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바로 소금에 100시간을 절이면 어떤 맛이 날까. 그래서 오늘 소금 갯가재장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리고 여러분 얘가 등에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줄무늬가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 끝에가 이거 가시고요, 이것도 가시고 이렇게 나 있는 게 전부 다 가시입니다. 온몸이 무기예요. 그리고 꼬리 쪽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은혜야 손 잠깐만 좀 봐. 싫어. 정말 살살하게 그냥 어느 정도 아픈지만. 그럼 너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봐. 시부랄 새끼야. 진짜 손 주부러. 누가 근데 이렇게 총으로 줘. 한 번만 그냥 살살 해봐. 얼마 따가운지 봐봐. 오. 장난 아니지? 어. 개나 새우나 몸통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개들은 집게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물리지 않는데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찌릅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그냥 빵꾸가 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잡죠? 그래서 여기 꼬리 있지? 어, 이렇게 잡죠. 너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구독자들 악플 바로 달릴 뇌절이야. 어?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잡으면은 얘네가 요 갈고리로만 손으로 걸거든요. 근데 장갑 끼고 있으면은 요거는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요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절대 일반 잡는 것처럼 요렇게 잡지 마세요. 왜냐면 날씨가 더워져서 수온이 올라갔잖아요. 빵꾸가 난 다음에 바닷물 속 들어가면 면역력이 약했을 때 바로 먹을려요. 은혜씨 먹을려요. 여기 보고 바로 얘기해줘요. 이불이요. 아, 진짜 씨. 어쩐지 먹을려요 할 때부터 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녀석들을 소금에 100시간을 절여볼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배로 소금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별 껍데기를 뜯잖아요. 그럼 구멍이 나와서 안에 내장이 있잖아요. 살도 있고. 더 안에다가 소금을 조금 채운 다음에 100시간을 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안에까지 소금이 배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 갯가재는 그런 틈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손질을 아주 살짝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갯가재는 먹을 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 개나 새우는 그냥 손으로 벗길 수 있는데 얘네는 반드시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것도 전부 다 날카로운 거거든요. 자, 요 이거를 살살 이렇게 쳐줍니다. 라사 하무라이. 반대편도 똑같이 라사 로레로. 여러분 그러면 옆에 살이 나와있죠. 요 상태로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다섯 마리도 싹 다 손질해줄게요. 라상라사.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손질해줬으면 자 이제 이 녀석들의 물기를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 랩킨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 찍을 수 있어? 너 이거 지금 3년째 찍고 있잖아.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겠지? 당연히 못할 줄 알고 쌍욕 박으려고 했거든. 근데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내가 뭔가 좀 그런 거야. 여기서 욕 박으면 이건 비호감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어.
은혜가 애기 낳고 웃음이 좀 많아졌어요. 컨텐츠 찍을 때 되게 기분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육아에 너무 지쳐있다가 이게 좀 되게 힐링이 돼가지고 뭔가 너 너무 지금 좋아. 그 전부터 좀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왜 못 웃었냐면 너가 여기서는 웃겨주지만 카메라 은혜야 너 소리 내서 웃어라 진짜로. 너 지금 빵 터진 거야 너. 아니 아무리 이거도 이 효과가 있잖아 그냥. 그러면 너 웃음소리 한 번만 내줘. 그거 따가지고 중간중간 너 웃을 때마다 넣을게. 한번 오케이 성훈아 이거야 알겠지. 이거 중간중간 은혜가 이렇게만 할 때 넣어줘야 돼. 어 좋다 이거 좋다. 자 이제 요 렉가제들을 한 마리씩 해놓고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기를 빼는 동안 일폐용기 그리고 은혜야 내가 이거 꺼할 테니까 비읍으로 얘기해. 하나 둘 셋 발바 이문세 씨 팬이야? 라일락 약간 이러고 버일버 범빌병 천일염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라삭 사물아. 자 그리고 이 용기에다가 살짝 담아줍니다. 아앙 은혜 은혜 아갈 아이씨 거짓말 아니라 은혜야 소름이 돋아. 자 이렇게 소금을 깔아주고 자 이제 수분을 빼 렉가제들을 열어봐서 아 좋은데 오늘? 좋아? 어 올리지마! 안 찍었지? 어. 자,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물기 빼준 갯가제들을 펴줍니다. 열어버섯. 오 좋은데 오늘 좋아? 올리지마! 됐어 컷! 오 입 안 웃는다 성훈아. 오케이 자 이제 요 갯가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 마리씩 착착착착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씩 다 놨으면 이제 여 위에다가 남은 별빙뱀을 뿌려서 덮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갯가제 몸에서 바닷물이 조금 나와가지고 주변에 소금들이 녹으면서 몸 안으로 다 스며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바로 라가리 봉쇄 탁 틱 해버리고 냉장고로 갑니다. 열어버려? 들어가라? 돌아가서 뺏으면 앨부로 닫아버려. 자 이제 여러분 100시간 뒤에 저 녀석 꺼내서 한번 축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100시간 뒤에 봐요. 라삭라삭 두두두두 아 진짜 두두두둥해서 진짜 못 참겠다. 따라와. 드디어 100시간 지났습니다. 열어. 자 여러분들이요 100시간 동안 소금에 절인 갯가제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자 이제 속을 파헤치면 됩니다. 어딨니? 이야 어 근데 안에가 비었는데? 썩은 거 같은데. 오 약 아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니 썩은 게 아니라 말린 거 같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안에가 지금 살짝 비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자 요거는 아마 다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녀석도 한번 볼게요. 얘는 또 파래. 이 소금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펄해집니다. 보이시죠? 썩었네. 저 은혜 초치지 말고 저기 보고 눈웃음 한번 지어. 성훈아 너 그렇지 됐어 커트. 자 여러분 이렇게 소금에 절인 갯가제들을 여기다가 싹 다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0시간 동안 소금에 절인 갯가제 장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자 일단 요 녀석을 먹기 위해서는 마지막 꼬리 부분 있죠? 요 부분까지 잘라줘야 됩니다. 라삭 사무라이 여기 안에 있는 게 살이에요. 자 그래서 얘들이 껍데기를 이렇게 쭉 까주면은 안에 살이 나옵니다. 요 살을 먹는 건데 우와 뭐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뭔가 젤리처럼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예전에 제가 개로 소금장 했을 때보다는 살이 뭔가 상태가 괜찮아요. 그때는 어땠냐면은 살까지 완전 파랬었고 자 근데 지금 요 정도면은 사실 뭐 괜찮습니다. 먹어볼만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자 여러분 요 살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건조한 새우 냄새가 나. 냄새 맡아봐 냄새 맛. 으씨 무슨 새우 냄새야 개쓰레기 냄새 나. 뭐야 아니 내 새우 냄새 나는데? 어장 거기서 이제 썩은 냄새 썩은 냄새 안 나는데? 잠깐 여러분 안전한 겁니다. 소금에 절여졌으면 얘네가 부패하지 않고 장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뭐 괜찮은데? 되게 짜요 여러분. 이게 소금에 계속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은혜가 말한 한국에서 썩은 그 해산물 냄새는 안 나요. 맛도 되게 쫄깃쫄깃합니다. 생각보다 그냥 괜찮아요. 먹을만한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살수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냥 이로 긁어. 이로 긁어? 응. 너 참 많이 변했다. 은혜가 예전에 이런 거 볼 때 잘못되면 어떻게 오빠가 컨텐츠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확대 돌리면서 먹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말대로 여기 있는 거 한번 긁어볼게요. 초베르 처음에만 이상하고 한 번씩 은혜가 말한 그 냄새가 올라와.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큰 거 한 마리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이게 대가리를 안 먹어요. 그래서 대가리 쪽을 따도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제발 삼치고 있어 제 부탁이야. 얘는 좀 촉촉해. 오 잘 가지는데? 오오오 야 은혜야 이거 어떻게 아가리로 어떻게 긁어? 아 맞다 맞다 말하지 말아야지. 아 그럼 이거 한 번만 얘기해줘. 곰팡이 분들 원하실 거 아니야. 아가리로 긁어. 아가리로 긁어! 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아요. 끝맛은 얘는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다시 한번 아가리로 긁어볼게요. 얘 긁는다. 터잘야
이게 찢어지지 껌처럼. 이거는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덜 짜게 했잖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밥이랑 먹으면은 이거 여러분 식감은 되게 지른 게장을 먹는 느낌이에요. 밥 위에 딱 해가지고 올려 먹으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밥 한 숟갈 딱 해가지고 마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말라있거든요. 얘 살을 쭉 해서 최대한 적출해볼게요. 자 하나, 두 번째 것도. 얘는 살이 더 말랐네. 두 번째 거 요만큼. 얘는 완전 젤리 같아. 어? 얘는 왜? 뭐야? 어? 몰라. 그냥 먹어. 나머지 네 마리에서 나온 살의 양이 요만큼입니다 여러분. 사이즈율이 진짜 가성비가 없죠. 자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저거 얹을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냄새가 진짜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나.